이번에 이제 하시는 차량. 아, 유차가 구매하신 네. 차량이고. 유로팽단 가능하겠네요, 정말. 달아났습니다. 아, 이렇게. 집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떨림 투만 매트가 이렇게 깔려. 세탁기입니다. 사랑하고. 바로 캠핑 떠나도 문제 없을 정도 준비. 안녕하세요. 노을 캠핑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캠핑 바흐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24인용 셔틀버스부터 정 마스터, 시티밴 플러스까지 다양한 차량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요즘에 모터홈이 정말 경기 불황인데 우리 캠핑 바흐는 다양하게 이렇게 모터홈을 제작 중에 있고요. 대표님을 만나 뵙고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도 여전히 엄청나게 바쁘시네요. 이 차도 만들어서 팔라고 빨리. 문의들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상의하고 마음에 드시니까 또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대표님의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이제 차 하나 네.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는데 기존 차 타시던 거를 매매도 하고 중고로 새로 이제 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기존 타고 계신 차를 매매를 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에도 그런 차량이 있어가지고 되게 염가로 판매하시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정말 굉장한 가격으로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차량이죠? 여기 지금 차 이제 두 대 서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손님이 타고 다니신 차고 이 차가 이제 새로 구매 이번에 이제 하시는 차고. 아, 이 차가 구매하신 네. 차량이고. 비가 오는데 나가볼까요? 네. 영상에도 몇 번 찍었지만 시트벨 플러스라 그래서. 네. 사이즈가 아담하고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구매를 하시고 여기 보이는 차 카운티. 아, 카운티. 네, 카운티로 만든 캠핑카를 이제 제가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외관만 봐도 정말 새 차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엄청 잘하셨어요, 진짜. 네. 차를 제가 뭐 이 차가 홍천에 있어서 홍천까지도 내가 가서 보고 네. 시동도 걸어보고 뭐 엔진 상태도 보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안에 실내가 진짜 사용감 없이 너무 잘 쓰셨어요. 외관도 뭐 이 타이어 실 네. 같은 경우도 이 알루미늄이에요. 아, 알루미늄이? 네, 그 타이어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완전 새 타이어인데요? 네, 새 타이어. 이거 요번에 가르셨대요. 타이어 보시면은 여기 흙이 좀 묻어갖고 물 좀 뿌려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타이어가 세고 세고. 그러네요. 네, 네, 뒷타이어도 보시면은 요번에 다 가르셨어요. 요번에도 이거 이 타이어가 다 보이질런지 모르겠네. 예, 이게 새로 간 거. 이 타이어값만 해도 굉장히 비쌀 텐데 한 150, 200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돼 있어 정비할 게 하나도 없는 차량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네? 그 검사도 8월 20일 날 검사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검사 받은 지 2주도 안 된 차량이네요? 네, 그렇죠. 검사 받고 엔진 오일도 갈아 놓으시고 싹 다 갈아 놓으시고 네. 그럼 바로 출고해서 출고 가능하다. 아, 그렇죠. 바로 나갈 수 있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거 외관 또 뭐 소개시켜 드릴 것보다 차, 직접 차주님 계시니까 네. 차주님께서 여기 안에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분께서 네. 차주분이신가요? 네, 차주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량이 사장님 차인가요? 네네, 제 차입니다. 근데 이 차량을 판매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으니까 네. 일종 대형 면허를 국가에서 빼들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겠어요. 네네. 기존에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잘 활용하셨죠? 너무 편리했죠. 뭐 1년 내내 밖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고 아... 태양광이 1200이에요. 1200이요? 예, 인산철이 1200. 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양이 없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집사람한테 깜짝 선물로 네. 유럽 여행을 시켜주려고 네. 이걸 만들었는데 하필 그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얼마 뛰지도 않고 한 3만 뛰었어요. 3만요? 예예. 네네. 예. 그렇게 운영을 그래. 하셨다. 예예. 그대로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워닝이 몇 메다짜리죠, 사장님? 4.5메다입니다. 4.5메다가 장착이 되어 네. 있고 어닝등도 네. 그 길이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럼요. 수동이죠, 어닝은? 예, 수동입니다. 아, 수동으로 피아마 수동이 장착되어 있고. 네네네. 자, 외부 한번 보시면 외부 수전. 아, 외부 수전이 예. 일단 장착이 되어 있고 예. 냉온수를 자동으로 여기서 가능합니다. 아, 냉온수까지 예. 사용이 예. 가능하다. 외부 전기. 외부 한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시가스틱까지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외부 한전 충전, 충전. 예, 예.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청수 주입구. 청수는 몇 리터 주입 가능하죠? 300리터입니다. 300리터요? 예, 예. 오수도 있나요? 예. 오수 150입니다. 150. 아, 딱 절반 맞게 잘 예예. 준비가 돼 있네요. 예예. 이 부분이 트렁크 부분이죠? 예, 트렁크도 이제 외국 여행 가려고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안에가 굉장히 넓네요, 예. 사장님.
조명장치 돼 있고 안쪽에 예. 전기장치가 또 시간 활용해서 절대 쇼트 사고 나지 않도록 예. 전기선 작업도 정말 잘 돼 있고 이게 인버터는 몇 킬로짜리죠? 3킬로입니다. 3킬로짜리. 네네. 주행 충전기네요, 사장님? 60A입니다. 60A가 장착이 돼 있어 예. 여행간에 있을 전기 충전이나 예. 전자제품 사용을 좀 더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겠고 유럽을 나갔을 때 아무 지장이 없도록 아, 쓰기 유럽. 위해서 네. 완벽하게 트렁크도 키우고 네. 침상도 좀 높이고 해가지고 아. 저거 됐고요. 여기 또 네. 밑에 저거가 또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하는 용도죠? 이것도 지금 수납함으로 아, 수납함. 확장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테인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네, 예. 지금 올라가지고 네. 수납함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 수납함까지 준비를 해 주셨다. 네. 외부 수전. 아, 외부 수전. 외부 한전 충전기. 네. 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네. 혹시 몰라서 네. 외부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전기 뭐 스위치까지 다 연결돼서 이 네. 부분에 네. 각가지 캠핑 장비를 적재해도 전혀 문제 없이 남습니다. 네. 사장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76이 돼갑니다. 근데 정말 멋있으세요. 낭만을 즐기실 줄 아는 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뒷부분에 후방 카메라죠? 네, 상시 카메라하고 후방 네. 카메라. 아, 두 개를 연결해 상시도 녹화가 가능하고? 네네. 뭐 후진했을 때는 후방 카메라. 예, 예. 후방 카메라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아, 외부 카스트리지. 외부에서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전혀 예. 문제 없게 예. 이렇게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외관을 보니까 예. 정말 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해요. 차량 관리를 정말 잘 하셨나봐요. 제 생명같이 관리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차량 네. 관리했다. 예예. 지금 비가 와서 그러지만 광택도 항상 먹여놓으신 것 같아요. 예. 항상 뭐 제 몸하고 똑같으니까 제 씻지는 못해도 차 세차는 먼저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아니 이렇게 타이어까지 타이어로 다 바꾸셨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분신인데 남이 가져갔을 때는 네. 그래도 하자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최상의 상태로 주고 싶어가지고 네. 타이어도 다 갈아놨습니다. 아, 엔진오일 갈고 검사하고 다 해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8월 22일부로 정기검사까지 다 완벽하게 된 차. 네네. 사장님의 그 마인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안에 실내 내부를 예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입할 때 번호키를 네. 달아놔가지고 편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네. 키로도 안 열어도 되고 번호키로도 네. 출입이 가능하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어? 루콘으로 이렇게 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어? 자닥 부분에 이렇게 센터 부분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차량이 혹시 방전될 때를 대비를 해서 네. 이 복잡성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첨부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점프선을 연결하면 바로 시동 걸립니다. 바로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예. 준비해놨다. 네. 예. 일부러 엔진에 들어가서 뭐 그런 번잡한 행위를 안 해도 되고 예예예. 예. 방전됐을 예. 때 이 예. 콘센트만 열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고요. 예예. 예. 네. 방충망하고 네. 방충망 모기장도 예. 깨끗하네요. 예. 예. 여기도 보면 예. 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시간만 나면 닦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예. 예. 그라인드 커튼이 예, 준비가 되어 예. 있어서 전혀 파손된 거 하나 없이 예. 문제없도록 이렇게 준비가 돼서 사생활 보호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신발장 부분이죠, 사장님? 네네네. 네. 아, 신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윗부분은 수납. 각종 물건을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 수납장으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한번 그런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를 보겠습니다. 아니, 예, 예. 정말 시원해요. 네네.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예. 활용할 수 있다. 네네. 도대체 여기에 배터리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1200A 인산철 예, 배터리가 인산철, 있다. 네네. 그럼 충전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광이 1200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유럽 횡단 가능하겠네요, 정말. 1년 내내 전기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양을 한 2년간을 찾아다녀가지고 이 업체를 찾은 겁니다. 와, 네. 이 차량 가지고 간 분 정말 행운이네요. 네, 행운입니다. 네. 진짜 너무 시원하고, 아니, 네. TV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저희 시동 킨 거 아니죠, 사장님?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또 겨울철을 대비해서 여기 네. 암막 커튼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한 게 다 네, 네. 직접 이렇게 네. 업체 생각해서. 예, 네, 예, 네. 의뢰를 한 거죠. 의뢰해서 네. 이렇게 제작해 준 거다. 예. 네. 아,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리모컨을 활용해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집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떨림이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어 이런 점도 정말 이 캠핑카의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아, 스카이라이프가 장착이 돼 있고 네네. 이게 스마트 TV죠 또 그리고? 예, 스마트 TV입니다. 아, 다양하게 이렇게 TV 시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이 차량 사모님하고 다니실 때 정말 네. 편안하게 다니셨겠어요? 거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주 가는데 가면
두 달, 석 달씩 있다가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대여 차량 판매력에 의해서 주차되어 있지만, 이 차량은 직접 오셔서 에어컨하고 TV를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닥에, 이거 예. 매트는 뭐죠? 온수 매트입니다. 온수 매트요? 네네. 자, 이제 두 달 오면 정말 추워지죠? 예예. 예. 이 예. 매트 하나면 겨울에도 따뜻하게 캠핑할 예, 수 있겠나요? 예. 그럼요. 하고도 남습니다. 바닥에 예. 두툼한 매트가 이렇게 좀 깔려있는데, 이 매트도 정말 네. 푹신푹신해서 네. 집이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푹신한 매트가 장착되어 있네요. 집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편합니다. 땅에서 주는 무료 전기 이렇게 활용해서 네네.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예. 밖에 노지 나가서 네네. 편안하게 예예. 캠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 앞에 있는 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카이라이프고요. 네. 예, 온수 D5. D5. 예, 바닥 난방. 네. 안에 캠핑카 룸 스위치. 네. 여기 시가잭 있고. 아, 시가잭. 예. 수납함은 이렇게. 아, 넓은 예. 수납장 있네요. 네 개가 다 똑같은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예. 근데 예. 아니 진짜 안 쓴 차량처럼 너무 깨끗해요. 예. 관리를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제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시는 분을 위해서 네. 이게 전기 매트도 드리겠습니다. 전기 매트요? 예. 아, 이것도 전기 매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가잭으로 바로 증량을 쓸 수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1200A에 이 정도 전기 장판을 활용한다면 뭐 한 달 내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날 충전이 되니까 네네.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기 장판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네. 증정해 준다고요. 네. 어, 창도 정말 네. 멋지게 네. 크게 잘 이루어져 있네요. 아무 네. 이상 없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열면 네. 딱 걸려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쇼바 전혀 문제 없도록 이렇게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반대편도 전혀 네. 문제 네. 없겠죠? 네. 자,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천천히만 내려주시면 네. 고정이 돼서 이렇게 시원한 네. 자연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 이렇게 모기장 네. 그리고 안마. 선브라인드 안마까지 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주 쓰는 물품들 여기다 넣으면 되겠어요. 네네네. 모든 게 이 침상에서 다 될 수 있도록 스위치나 이런 것도 다 눈앞에 다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건 따로 이 또 자동 온도 센서입니다. 아. 온도만 맞춰놓으면은 매트 온도가 네. 이 맞춰놓은 저 온도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뜨거워서 올리고 내리고 안 해도 됩니다. 온수매트 조절기 하단부 있는 저기는 뭐죠? 파이브에서 그거 대야지 네. 열도 여기 적어도 보내주고 저기 예. 아. 바닥 난방도 되고 다 됩니다. D5 패널이군요. 그렇죠. 저기가 예, 이제 예, D5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가 예, 예. 맨 하단부에 준비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예. 이제 온풍 이게 이제 작동시키고 안 시키고 아 그런 것들이 예. 침상 내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예. 야, 사장님 이 차 너무 아깝네요. 차장님의 열정과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팔고 저걸 하니 좁은 걸 감수하면서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나이가 뭐 길이 없잖아요. 이 차량을 판매라는 목적은 연세 때문에 이제 일정 대형 면허의 그 기한에 이제 커튼에 걸리기 때문에 네네. 판매하는 거다. 예, 예, 예. 현장에 여섯 예. 곳에 조명등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딥머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 위에 딥머는 되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조명 장치가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여기도 수납장이죠? 예, 예. 네,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냉장고는 몇 리터가 준비되어 있죠? 168리터입니다. 168리터요? 네. 어, 일반 가정용 냉장고랑 비슷하네요. 유럽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아, 큰 걸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열면 위에가 냉동. 어, 시원하네. 그리고, 네. 야, 정말 깨끗한. 하단 부위를 열었을 때도 냉장, 예. 뭐 김치, 뭐 음료수 다양하게 넣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샤워 및 화장실 공간이죠? 예예. 컵걸이 해서 아, 컵걸이, 물 양치하고 이런 예. 용도로 활용할 수 준비되어 있고 예. 개수도이고요. 예예. 하단부 이거는 뭐죠? 세탁기입니다. 아, 세탁기까지? 예. 네네. 이야, 고정식 세탁기가 준비되어 있다. 예. 두 분이서 이용하기에는 전혀 불편 없는 없겠어요? 집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탁기까지 구비가 돼 있어서 예. 캠핑관에 있을 세탁물도 전혀 어려움 없이 예. 빨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에 휴지통 있고요. 아, 이쪽에 이제 고정식 예. 대포지사의 변기네요. 예예. 예. 이렇게 화장실도 이용할 수 돼 있어서 뭐 화장실도 이용하고 필요해서는 샤워까지 가능하고 그죠? 샤워는 뭐 널널합니다. 네. 사이즈형에는 또 환풍기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대 수납함이고요. 네. 예. 여기도 수납방 깨끗하게 예. 문제없도록 준비가 돼 있고 예예. 인덕션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 부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 전기장치가 인산철 1200A라고 하시죠? 네. 그 고용량의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스냄새 맡으면서 요리할 필요 없이 인덕션 활용해서 예예. 요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전자레인지까지 예.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서 예.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상단에 이렇게 싱크대에 멋스러운 조명장치 3개가 준비가 돼 있어서 예. 아늘한 분위기에서 캠핑을 할 수 있게 같습니다. 예. 자, 예.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컨트롤 패널이죠? 네네. 아, 보니까 각의 스위치를 한 걸로 네.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네.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뒷머 기능, 뒷머 되고 펌프, 네. 수전. 네. 아, 물도 잘 나오네요. 네. 수압도. 수전, TV, 냉장고, 네. 환풍기, 인버터, 네. 전기 사용하실 때 네. 이거는 청수 게이지입니다. 청수 게이지까지 다 돼 있어서 여기는 자동 퇴수 밸브가 달려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사용한 물도 쉽고 편리하게 굳이 나가서 빼고 필요 없이 스위치 하나만 다 퇴수도 가능하다. 네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한 걸로 다 명시가 돼 있고 이게 색깔이 이제 녹색이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예. 만약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네, 어떻게 되죠? 색깔이 나갑니다. 색깔이 나간다고요? 예, 예. 색깔이 그냥 안 들어오는 거죠. 전등이. 그러면? 예. 하나 예를 들어 꺼보면 이런 현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문제가 발생되면 여기 전기의 녹색 버튼에 예. LED등이 들어오지 않을 때만 딱 체크해서 쉽고 편리하게 이상률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 있을 때는 여기 네. 이게 퓨즈죠? 예예예. 예, 예. 퓨즈만 예. 간단하게 교환을 해주면 주로 나가는 게 퓨즈잖아요. 예예예. 예, 예. 퓨즈만 교환할 수도 이렇게 편리하게 컨트롤 패널 예. 준비되어 있고 이제 청수 게이지죠? 네네. 청수 게이지까지 완벽하게 바로 눈앞에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 가정용 이 스위치는 뭐죠, 사장님? 이게 이제 뒤에 저 침상 전기고 이거는 이거 예 부엌. 아, 부엌. 예. 네.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 전기. 예, 예. 각각의 전기를 다 켤 필요 없이 예, 예. 필요 없는 스위치는 꺼놓으면 전기 소모가 조금 더 줄을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 보니까 예.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인데도 예. 이게 1144A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남아있는 배터리입니다. 남아있는 예. 배터리고 지금 예. 현재 884W로 예. 에어컨을, 에어컨과 전기를 쓰고 있는 거고. 네네네. 그렇죠? 1200A 배터리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전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단 한 네. 번도 전기가 모자라 본 일은 없습니다. 아, 여름에는 특히 네. 또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바로바로 네. 바로 공급해서 충전을 시켜주니까 또. 네. 장마철이라고 그래 전기가 완전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네네네. 어느 정도는 충전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전기는 모자라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전기만큼은 걱정 없으신 분들은 이 캠핑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뒷머 예. 기능, 쓸 수 있는 전기 충전 장치가 예, 예. 이렇게 MP50. 예. MPPT도, 예, 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 40짜리 두 장씩 물려가지고, 네네. 예, MT50도 하나, MPPT 하나, 아. MPPT 하나, MT50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아, 침상 길이 혹시 있을까요? 2200입니다. 2200에? 2000. 2000이요? 예, 예. 한 성인 사람 정도는 그렇게 그냥 복잡하지 않게 잤습니다. 아. 가로 잠은 네 사람 널널하고, 네. 세로 잠은 네 사람이 조금 버겁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손님 오시거나 가족이 많은 분들도 뭐 전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저희는 저희 부부만 다녔기 때문에 네네. 아직 저걸 했고 친구 부부가 한번 와가지고 같이 잤는데 네 사람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침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변환 침대가 또 있습니다. 어, 또 있어요? 네네. 어디죠, 사장님? 예, 예. 자, 어떤 부분이 침상을 또 따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은 손님이 오신다거나 했을 때 네. 아, 이렇게 식탁 부분을 내리고 네. 아, 안쪽에 또 이렇게 매트가 또 있네요. 예예. 예. 네, 이렇게 안쪽에 숨겨진 매트를 꺼내서 자 오늘 이 캠핑카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누우면 네. 혼자서 또 편안하게 네, 예. 혼자 여행을 떠날 때 딱 좋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납함이 네네네. 캠핑을 다니다 보면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수납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네. 이렇게 수납함. 아, 제가 보조식이지만 이렇게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각각의 별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예, 예. 예. 자주 쓰지 않는 물품을 넣어서 이렇게 계절 밖의 물건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노래방기까지 있으니까 노지 갔을 때 노래도 부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동되나요?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완전 노래방인데요? 또다시 사랑하고 있다고는 꼭 구매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아까워요.
좋아요. 제가 끌고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네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차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이가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제작할 때만 해도. 그렇군요. 예. 우리 사장님께서 일종 대형 면허에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커트라인 때문에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옷장. 예. 이렇게. 여기에 웬만한 옷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겠네요. 네. 깊은 옷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커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워크루스로? 네네. 워크루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찍찍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운전석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네. 막을 수 있고 또 따뜻한 온풍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립을 할 수가 있다. 네네. 그래도 차를 잘 아껴주신 분이 쓰시라고 네네. 예, 차 타이어도 새 걸로 다 갈아놓고 타이어가 뭐죠? 타이어 예. 네네네. 타이어도 갈아놓고 엔진오일도 갈아놓고 네네. 최근에 에어컨 컴프도 릴레이도 다 갈아놓고 네. 검사도 다 맡다 놓고 네. 전부 여하튼 가져가시는 분이 편리하게 쓰도록 해놨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러나 잘 쓰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문의 불여의견 직접 차량을 끌고 나가서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 고객님이 그 얘기 안 해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이제 갖고 오신 게 노을 TV 보고. 그렇죠. 노을 TV 보고 오셔갖고. 네. 이제 저희 거 시티 플러스 구매하시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매각하시게 됐는데. 주행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상시고요. 상시. 얘는 이제 후방등. 후방등까지 네, 각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 혼자 볼 때가 하나는 없어요. 가구도 이 정도군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가구장인데 네. 이 정도로 뭐 이겁니다. 엔진 좋네요. 잘 네. 나가요. 기아 변속해도 전혀 떨림 없이 쭉쭉 나가네요. 정말 잘 나갑니다. 바로 캠핑 떠나도 문제 없을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차량 캠핑바우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자마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캠핑바우 대표님께 연락 주셔가지고 꼭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 대표님께서 매입을 하셨잖아요. 네. 영가로 주세요, 대표님. 영가래요? 네. 한 5,500에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1200에 태양광 1000W 각종 편의시설 전부 싹 다 포함해서 차량가 포함해서 5,500. 뭐 또 저희가 또 구매해서 이거 또 차 만들어서 또 이제 고객님한테 드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뭐 여자 못 쓰고 연락하시면 그 정도면 좀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200만 깎아주세요. 뭐 보셔서 마음에 드시면 이런 차는 이렇게 같이 안 타고 가요. 맞아요. 카운티에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습니다. 이런 차 거의 없으니까 영상 보시고 달려와서 계약하시면 제가 뭐 그 정도는 이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계약하신 분 딱 한 대죠? 한 대니까 뭐 먼저 오셔서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상 찍는 게 지금 첫째 주잖아요. 네네. 그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지나온 연휴 아닙니까? 그쵸. 추석 연휴. 네. 네, 마음에 드시는 분은 오셔서 이거 가져가시면은 요번 연휴에 가로침 싸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300만원, 200만원 할인해서 차량가 모두 포함, 타이어 새 거, 엔진 오일 갈았고, 정기검사도 8월 22일 날 다 받은 이 차 바로 캠핑 떠나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멋진 캠핑카 차량 있으면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